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노랫가락 시리즈로 오늘은 무궁화 옛등거래 광명의 새 봄이 다시 왔다. 요거를 이 가사를 가지고 해볼 텐데요. 일단 가사 뜻을 먼저 볼게요. 무궁화는 무궁화꽃 다 아시니까 옛등거래 광명의 새 봄이 왔다 그랬어요. 무궁화 옛등거래. 등거리 뭐냐면 나무의 줄기를 베어나고 남은 그 밑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천리 버든가지 줄기줄기 꽃이로다.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어이하리. 이거는 이제 풍우는 이제 바람, 비를 말하는 거 다 아시죠? 자, 이걸 그러면 제가 먼저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무궁화의 뜬거래 광명의 새봄이 다시 왔다. 삼천리 버든 가지 줄기 줄기 꽃이로다.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어이하리. 네, 요렇게. 네, 요거는 38855로 초장에 시작되고요. 중장은 58855, 종장이 58855박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박자를 알면은 이제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박자를 무궁화까지가 3박이에요. 무궁화 여기까지 시작. 무궁화. 네. 그냥 하면 무궁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손가락으로 무궁화 이렇게 3번 거기 하면 박자가 정확하죠. 무궁화 시작. 무궁화. 그렇죠. 옛등거래 이렇게 시작. 옛등거래 옛등거래 이렇게 되죠. 시작. 옛등거래. 자, 옛등이 그러니까 밑에 이응 받침이 세 번째 박자에 가서 붙어요. 옛등거래 이렇게 되죠. 예등거래 시작. 예등거래.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예등거래. 그렇죠. 광명의 새봄이. 새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요. 광명의 여기는 하나, 둘, 세 번째 박자까지는 그냥 광명의 새 봄이 이렇게 돼요. 시작. 광명의 새 봄이. 그렇죠. 네 번째 박자에서 새 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광명의 새 봄이 시작. 광명의 새 봄이. 한 번 더 시작. 광명의 새봄이. 그렇지. 다시 왔. 항상 맨 끝에 한자가 오박이라 그랬어요. 오박인데 다시 왔. 여기 오박이죠. 다 이렇게 시작. 다시 왔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박, 8박.
8박 5오박 이렇게 나갈게요. 무궁화의 뜬거래 시작. 무궁화의 뜬거래. 그렇죠. 광명의 새봄이 시작. 광명의 새봄이 다시 왔다. 다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초장이 3, 8, 8, 5, 5바. 그 다음에 중장 삼천리. 다섯 글, 세 글자인데 5박으로 끊어야 되는, 돼요. 맞춰야 돼요. 삼, 사, 사, 암. 밑에가, 미음 받침이 삼. 이렇게 되죠. 삼천리. 5박, 시작. 삼천리. 그렇죠.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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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든 가지. 8박 시작. 버든 가지. 버든 가지. 버든 가지. 버든 가지. 시작. 버든 가지. 줄기 줄기. 네 글자인데 8박으로 뽑아야 돼요. 줄기 줄기. 시작. 줄기 줄기. 한 번 더. 시작. 줄기 줄기. 꽃이로다. 꽃이로다. 그렇죠. 삼천리. 버든 가지. 5박 8박 시작. 삼천리. 버든 가지. 줄기 줄기. 꽃이로다. 줄기 줄기. 꽃이로다. 그렇죠. 삼천리까지가 5박, 버든가지 8박, 줄기 줄기 8박, 꽃이로까지 5박, 다 5박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5박 시작. 아무리.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풍우가 심한 듯. 8박 시작. 풍우가 심한 듯. 그렇죠. 심. 여기가 식임새가 들어가서 그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풍우가 심한들. 시작. 풍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8박 시작. 피는 꽃을. 그렇죠. 어이하리. 5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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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이하리.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5박 8박 시작.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그렇죠. 피는 꽃을 어이하리. 8박 5, 5박 시작. 피는 꽃을
어이하리. 그렇죠. 예. 이해가시죠? 이제 정확하게 네. 이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해볼게요. 무궁화에 뜬 거래 광명의 새 봄이 다시 왔다. 이렇게 시작. 무궁화에 뜬 거래 광명의 새 봄이 다시 왔다. 그렇죠. 삼천리 버든 가지 줄기 줄기 꽃이로다. 시작. 삼천리 버든 가지 줄기 줄기 꽃이로다.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어이하리.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어이하리.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연결해서 해볼게요. 무궁화 이렇게 시작. 무궁화에 뜬 거래 광명의 새 봄이 다시 왔다. 삼천리 버든 가지 줄기 줄기 꽃이로다.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어이하리. 예,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박자 초장은 38855 박, 중장 58855, 종장 58855. 이렇게 박자 정확하게 익히셨어요.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